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기회는 뭐냐면 그 분야의 최고수를 만나는 것을 기회라고 하셔야 됩니다. 최고수. 저는 요 고수하고 최고수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고수는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기면 백전백승하면 고수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있습니다. 최고수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 뭐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은 고수밖에 안 된다. 아예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 최고수가 된다. 요거를 준비하시. 그래서 어떤 분야를 진출하려고 하면 그 분야의 최고수를 찾아 나서는데 이두 분을 만나십시오.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렇게 이미 돌아가신 분 중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훌륭한 분, 이미 검증이 끝난 분. 이분을 한 분을 스승으로 삼으세요. 스승으로.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을. 이러려면 어릴 때부터 고전 혹은 위인전 이런 걸 많이 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닮고 싶은 분을 딱한분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살아 계신 분 중에 닮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세요. 두 분의 스승을 딱 만나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일러준 대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되 이걸 점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선지식, 눈 밝은 스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회를 붙잡으면 그분으로부터 점검을 받으면서 자기 공부를 마무리해서 그다음 나머지 42년 동안은 오직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동안 공부한 것을 다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39세까지 나는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또 19년은 늘 그걸 깨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실천이 되도록. 그 다음에 42년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 이렇게 100년을 잡고, 시간이 지나간 분들은 요까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58년이 이미 지나간 분은 요거 58일 동안 요걸 준비하십시오. 요걸 58일 동안 준비하시고 나머지 요게 사이좋게 지내라 소리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이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그것만 이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혹은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본 사람은 시간 100분을 잡아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점검해서 준비하는 것도, 그걸 뭐 요즘 말로 쪽지게 가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회를 붙잡아 대비할 수 있도록, 뭐 언제든지 내 앞에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미소 지으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